행여 노야 무장! 노야 무장!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현재 밥을 먹다라는 공연을 연우소극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공연 관련 얘기랑 제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 씨 부탁이 있어요. 혹시 이 불 어딘지 알아요? 스위치 두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 보면 외벽등이라고 써 있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매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매표의 신이라서. 매표 신이에요? 네. 혹시 이거 퇴단 브이로그? 퇴단 브이로그? 퇴단 브이로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퇴단이라기보다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기라는 직업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연기를 멈추고 극단을 휴식이라고 해야 되죠? 휴식을 해서 영상을 배우려고 합니다. 영상 일을 하면서 영상 일이 좋으면 영상 일을 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 일이 하고 싶으면 다시 배우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영상 쪽 일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편집 실력으로는 영상 같은 거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고급진 전문적인 영상을 배우고 싶어서 나쁜 건 아니니까 응원해주세요. 휴단이죠, 휴단. 휴단. 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단은 좀 그러니 휴단이라 할게요. 아, 휴단이요? 네. 휴단 비용인가요? 네. 이제 그 에피소드 3인 것 같은데 네. 3편 만에 벌써 휴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일단 브이로그에서 손할 브이로그로 가면 되니까. 아, 근데 이름을 바꾸셨던데 조똘TV에서 조몽땅으로. 아, 그 설명 드려야 되는. 네, 제가 그거를 봤는데 원래는 조똘보다는 사실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쓰던 닉네임이 몽땅이었어. 왜지? 왜냐고?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몽땅 내 사랑 알아? 드라마? 알아. 몽땅 내 사랑 엄청 좋아했는데. 아, 진짜? 그때 시작했던 게임이 롤이야. 롤에서 몽땅 롤사랑으로 시작했어.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려놓을까요? 그래? 잘 있어요? 하여튼 몽땅 롤사랑이었는데 이거 플래티넘 다이아 이렇게 올라갔거든? 저 높은 데로? 그러니까 몽땅 롤사랑이가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영어로 몽땅이 됐지. 그 뒤로 내 다른 뭐 사이트 닉네임은 다 몽땅이었어. 이미 채널 이름은 뭐 조똘TV지? 근데 약간 내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채널 유튜브 하세요? 했는데 예, 이름이 뭐예요? 조똘TV요. 근데 뭔가 억양이 이상하긴 하다. 좀 이상한 거야. 차라리 내가 익숙한 이름이 낫겠다 해서 조몽땅 슬래시 몽땅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몽땅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진짜 먹방 해볼까? 오빠? 해봐, 먹방. 뭐? 먹방. 여기 열대가 나오겠어. 응. 근데 가만히 나오면 목소리 안 나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근데 조똘TV에서 이름 바꿨어. 뭘로? 몽땅으로 바꿨어. 왜? 처음에 아까 저기서 한번 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해줘. 몽땅. 생각보다 대단한 이유는 아니네요. 오리사냥 잘 되가시나요? 네. 오늘 뭐 했어요? 오리사냥. 뉴페이스가 들어와서. 아, 왜 왔어요? 뉴페이스. 누가 하나가 나가가지고. 아, 휴단. 아, 그래서 오리사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멤버와 미팅을 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지. 공연할 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하자 그러면. 이리나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거까지 들어간다고? 그 너무 자기적이잖아. 아니 그럼 내가 편집점이 없잖아 임마. 그걸 찾아내는 게 그거 있잖아 유진이. 아 그렇지. 유진이 편집점이 유진 언니. 아. 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왜냐 저는 연기를 잘하니까. 오호. 언제 먹지? 이거 보여드리면 안 돼. 회차당 껌별로 가야 돼? 껌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배고파? 뭐 먹을지 고민하자. 1번 립스틱. 오 림치킨. 어린이날에 근데 배달 파업한다는 거 그거 뭐야? 우리가 배달비 올랐잖아. 소비자한테는 올랐는데 배달 기사들이 받는 돈 똑같잖아. 그래야죠 파업하는. 그래. 일부러 5월 5일 어린이날 하네. 하루 타격 받으라고 일부러 그냥. 그 우리한테 더 받는 거 아니야 1,000원? 어쨌든 그 플랫폼에서 절대로 지네가 손해 보기에 장사하지 않지. 결국 손해 보는 거 우리. 나도 배달을 그렇게 잘 안 시켜. 근데 나도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내가 포장하는 나도 포장하러 가. 굳이 뭐 내가 비싸게 돈 주고 배달할 이유가 없어. 과거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는 아이고 지나가십니까? 네네네 해줘야지. 우리 남자가 전상도 못하지 뭐. 우리 눈을 그렇게 떠. 아 뭐야?
뭐 드론으로 하는 거야? 드론 돈 많이 버나? 드론? 돈 많이 벌지. 드론 요즘 사업에 좋은데. 16%가 벌써 이제 준비하고 있어. 티켓 내 티켓 내요. 그러면 배우 할인으로 45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한번 입장하시면 퇴장은 어려우시고 퇴장하시면 제 입장은 불가능하십니다. 입장하는데 퇴장이 왜 어려워? 배우들이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퇴장인데 그때 한번 공성 연기 연기한 거 공성과 탐사 받은 그날? 와 재밌는 얘기 없을까? 나도 면도 안 해. 며칠 안 한다? 이틀? 레이저 제모 하려고. 너 수염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제모를? 근데 이게 깎아도 수염 자국이 남아서. 너 그거 면도 크림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폼클렌징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폼클렌징 하면 안 된다니까. 달라, 완전 달라 느낌이. 전기 면도기도. 아 전기 면도기 더 안 깎여.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 수동만 쓰는 게. 나 지금 이게 오늘 하는 건데 지금 아주 괜찮아. 경추 베개를 사야겠어. 대박. 갈 때 이걸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불편하지 않아? 나는 뭐. 딜로프. 어제 못한 인터뷰 한번 찍겠습니다. 웬 인터뷰? 자,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돌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진짜 안 맞네. 이렇게 안 맞는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민서. 이쁘죠? 어, 형 사인 있어요? 궁금하다. 아, 배우 임준호의 사인. 오! 오, 형 뭐야? 그럴싸한데. 임준호? 그럴싸하다니. 그럴싸. 나름 배우의 사인인데 그럴싸한 게 없어. 지금 몇 분이야? 56분. 미술은 몇 명이야? 정말? 5분? 나 물어보고 올게. 아니 왜 이렇게 어? 머리 젖었냐고. 아 오늘 프로필을 찍고 와가지고 배우 프로필. 간만에 되게 수염 나고 이상한 뭐 더글놀이 따라하는 이상한 애로 남으셨겠지만 배우 임준호로서 받아왔습니다. 요즘 밤마다 편집하거든. 뭐 무슨 편집이야? 그 오킹 방송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모션 그래픽 이런 것도 하고. 대가리 터질 것 같아. 뭔가 엉키면 그 엉킨 걸 찾아내야 되거든. 근데 컴퓨터가 그냥 편집은 내 노트북으로 되는데 모션 파이브라고. 근데 그 편집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다 필요해? 그거 하면 이제 좀 더 내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지. 효과 같은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 이거 나 작년 워크샵 때 저거 들고 왔거든. 아 맞아. 동네 언니야. 3차원 타작이라고 타작에서 키보드로 넘어온 시절의 마지막 타작인데 누가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걸 살려는 사람 5명인가 6명이 와서 자기가 이 타작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서 어, 그리고 뭐 누구끼리 싸우고 연출님과 함께하는. 야 여기 뭐야? 카페 이렇게 이쁜 거 많아. 여기 카페 개 많아. 6개나 있어요. 사이사이끼리. 오 이상해. 시간 있었으면 뭐 카페 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가는데. 그러니까. 아, 너 뭐 마실래?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조민선이요. 여기 연출이랑. 입장은 바로 가능하세요. 어, 표 이쁘게 잘 만들었네. 나 이 색깔이 좋네. 뭐라 해야 되지? 저 뭐라고 하지? 배. 어, 너무 좋은데? 머리 조심하세요. 네? 네? 오늘은 힘든 법 막공 소감 한마디 해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 너네가 진짜 무슨 맛다 진짜. 파이팅 합시다. 고생이 많은. 얘는 3주 내내 한 거 아니야? 그니까. 가자! 막공 가지마! 오랜만이다. 형님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 유튜브 하지 마. 잘생기게 나온다 인사가.